누렌베르크 역에서 기차를 타고 두번 환승하여 로텐부르크로 갔습니다. 로텐부르크는 인구가 1만 명이 조금 넘는 작은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숙박비도 만만치 않아서 누렌베르크에서 당일치기 여행을 했습니다. 역에서 내려 구시가지를 찾아갔습니다. 로텐부르크 원래 이름은 로텐부르크 옵 데어 타우버, 타우버 위의 로텐부르크라는 뜻인데요. 로텐부르크 지명을 가진 곳이 두 곳이 더 있어서 로텐부르크 옵 데어 타우버가 정식 이름입니다. 로텐부르크는 동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도시로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 작은 도시로 몰려옵니다. 특히 부활절에 뉘쉬 시장의 전설을 기념하며 당시 복장을 한 행렬이 시가를 지나가는 행사를 하기도 하는 축제 기간이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시청사가 있는 광장으로 가는 길인데요. 시청사 건물은 지금 수리 중입니다. 시청사 옆에 있는 하얀 건물에서 매 정각마다 인형들이 와인을 들이키는 짧은 인형극을 한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교 구교 간 전쟁이었던 30년 전쟁 때 구교도인 틸리 장군이 도시를 파괴하고 신교도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쉬 시장은 자비를 청했고 틸리 장군이 포도주 한통 3.25리터를 단숨에 마시면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누쉬 시장이 자원해서 포도주를 원샷했습니다. 당시 누쉬 시장은 술을 못했고 고령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쉬 시장의 포도주 원샷으로 도시와 시민은 살아났고 뉘쉬 시장은 3일 동안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시가 약탈을 당했고 몇년후 흑사병이 돌아 도시가 몰락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로텐부르크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이스터 트렁크, 위대한 드리킴이라는 축제를 6월에 엽니다. 여기는 성곽길에 있는 시민공원 그쪽 전망대에서 본 풍경이고요. 여기에 작은 기념품 가게가 있는데 마그넷 가격이 싸서 여기서 마그넷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는 도시 전망이 참 좋습니다. 포도 하나를 따서 먹어봤는데 시큼하고 먹을 만했습니다. 로텐부르크 구시가지는 작아서 저 광장을 중심으로 이골목 저골목 다니면 한 2시간 정도면은 도시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 슈발벤 빵을 파는 유명한 집인데요. 안문숙 배우와 닮았지요. 그리고 집도 예쁘지만 이렇게 간판들이 참 예뻐서 자꾸 간판을 찍게 되었습니다. 카페 볼파레트 크리스마스 박물관 본점입니다. 꽤 유명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에까지 지점이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넓고 예쁜 게 많다는데 저는 못 들어가 봤네요. 하이델베르크에 지점이 있으니 나중에 가볼 예정입니다. 시청사가 있는 광장 쪽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작은 도시에 한국어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꼭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서 한국어 안내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성 야콥 교회입니다. 내부 관람을 하려면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제단에는 올라갈 수 없다고 해서 못 갔고, 들어갔을 때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각가 리메 슈나이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피우 제단에 있는 두 천사가 들고 있는 금박의 십자가에 예수의 피가 들어갔다고 전해지는 수정이 있어서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저 오르간도 볼거리에 속한다고 합니다.
로텐부르크를 상징하는 플랜 라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귀여운 차도 보았고요. 시청사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도 보았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이제 거의 꽉꽉 들어차기 시작하지요. 주말 오후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로텐부르크를 상징하는 플랜 라인을 찾아갔습니다. 플랜 라인은 라틴어로 작은 영역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는 평평한 곳이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평평하고 작은 곳이라고도 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사진을 찍어 주었고요. 시민들은 옆에서 와인잔을 들고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로텐부르크를 상징하는 곳인데, 플랜 라인이 그렇게까지 예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궁금해서 뒤쪽도 한번 와 봤습니다. 앞쪽보다는 조금 더 소박하지요. 뒤쪽에는 별게 없어서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경사진 길과 중앙에 있는 탑, 그리고 작은 목조 건축물, 돌바닥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많은 사진 작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 저는 감탄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플랜라인뿐만 아니라 로텐부르크 시 자체가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오시면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된다면 성곽길을 따라서 도시를 한 바퀴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부만 걸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걷다 보면 하울의 성에 나오는 소피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이 성곽길은 2차 대전 때 파괴된 것을 후원금으로 복원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1m 복원하는데 40달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00달러 후원금을 내야 된다고 하네요. 독일 문화재 복원 사업에 많은 일본인들이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플랜라인 보고 성곽길 걷기를 끝으로 로텐부르크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 성곽길에서 보는 풍경이 오히려 더 독일스러운 그런 풍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를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기차를 타고 누렌베르크로 컴백했습니다. 이 앞쪽으로 쭉 가서 왼쪽에 있는 편이 구시가지이고요. 저는 그 구시가지를 쭉 돌고 왼쪽에 있는 길로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